자, 이번에는 돈가스. 아. 으아, 드디어 여기 맛집, 맛집에 왔습니다. 우와. 아예 맛집으로 소문난 집. 그냥 소문난 곳. 이 앞에는 이곳의 또 메인 돈가스. 보세요, 도톰에 도톰에 톡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이 본연의 맛을 또 느낄 수 있다. 아유, 누가 등심을 푸석푸석한 고기라고 했나? 이렇게 부드럽게 어떻게 튀기지? 이렇게 두꺼운 고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튀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튀김옷 또 확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튀김 색깔도 보세요. 기름이 그냥 좋다는 거지. 안 그래요? 그리고 옆에 같이 나가는 반찬들도 양배추 이렇게 드레싱에 무삐끄레. 와, 나 이것도 환상이야. 이거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탁 절여서 떡 위에 대추 하나가 더 칸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먹어볼게요. 방울토마토 절인 것도 처음 보네. 저도 처음 봐요. 네. 아, 쩝쩝거리지 말아줘. 상큼해. 성장하고 성장해. 응? 야, 그냥 돈가스를 먹으면 좀 약간 느끼할 수도 있고. 응? 그런데 이건 뭐 이렇게 다양한 피클에다가, 응? 샐러드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딱 먹으면 여러 가지 또 맛을 또 음미할 수 있고. 우동. 자, 다음은 왕새우 우동. 왕새우가 두 개. 이거 봐. 우와. 형 미쳤어. 야. 이건 국물부터 좀 먹어볼게요. 그렇지, 우동은 국물이죠. 그렇죠. 와, 위에 떠 있는 쪽파가 굉장히 기분 좋게 해줍니다. 아, 산뜻해. 새우도 먹어줘야지. 오래 이렇게 담겨져 있었는데 튀김옷이 벗겨지질 않아. 왜 이래 이거? 응? 오메 면도. 면이 너무 탱. 안은 쫄깃함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근데 겉은 부드러워. 하면서 안에서 이게 우동면의 장점 아니겠어요? 기가 차. 오, 처음에 먹었을 때 튀김은 굉장히 바삭하고 우리가 먹던 상상하던 그런 새우튀김인데 지금은 부드러운 새우튀김. 아, 새우만 두 마리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잘 먹는다. 일부러 튀김옷을 벗겨야 될 정도야. 이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튀김옷이 안 벗겨져. 아니 사장님, 아니 여기 튀김옷 강력분 들으셨나? 왜 이렇게 튀김옷이 안 벗겨? 이렇게, 응? 비법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튀기니까 안 떨어지던데. 와, 그냥 튀기니까 안 떨어진대. 와, 시크한 사장님. 기술이라는 거지. 응, 내가 이 정도예요. 이 말 아니에요? 와, 우리 사장님 대단하죠. 오, 하나는 바삭바삭할 때 나오자마자 바로 드시고, 하나는 이렇게 튀김 우동에 이 튀김옷이 싹 녹아나면서 국물 맛이 또 달라져. 이게 또 구수해지네. 이게 국물이 이제는 걸쭉해졌습니다. 여기에 또 약간 매콤한 맛을 또 원하시면 이게 시치미를 촤악 얼큰하게. 아, 이거 수저네. 욕심나는데? 이것도 무슨? 이거 소바예요? 소바. 아, 볶은 거, 볶은 거. 와, 여러분 이거 뭐? 뭐죠 이게? 깜짝 놀랄만한 비주얼에 엄청난 양의 음식이 나왔습니다. 야끼 소바. 와, 그렇지, 볶음면. 구운면. 지금 저희 볶음면? 소시지인가요, 저게? 맞아요. 하시면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야끼 소바면이라고 이렇게 있대요. 그냥 면도 이렇게. 일본에서 정통으로 쓰는 딱 이 요리에 쓰는 야끼소바 면이라고 합니다.
너무 담백해. 입안에서 촥촥 달라붙어 그냥. 면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 그냥 양념을 그냥 다 빨아들여가지고 야. 그렇다고 굉장히 짜거나 맵거나 그러지 않아. 너무 이뻐. 뭔가 이게 보니까 여기가 에어름 고넬에 있는데 에어름이라는 데가 이 채소 밭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에어름에서 나오는 채소들을 쭉 같이 좋아해서 먹으면 맛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손님들에게 고객님들에게 자기가 제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내놓은 메뉴 야끼소바. 그러니까요. 야끼소바에 고기까지 얹혀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에어 고네리에 와서 너무 맛있는 일본식 음식을 맛봤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는 에어룹 고네리로 오세요. 아, 수고했습니다. 촬영 끝. 먹을게요. 아까 돈가스 남은 거랑 우동이랑 다 버리지 마세요. 제가 싸갈게, 사장님. 집에서 해봐 이거. 다 먹어. 내가 돈가스 아까 다섯 점 놔뒀는데 먹었어? 어휴. 이거 지금 많이 먹어줘야지. 여기 엄청 줄 서는 데라 가지고 잘 못 먹어요, 피디님.